네, 이번 시간에는 괴델 정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정리로 알려져 있으면서 수학 기초론이라는 특히 수리논리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괴델 정리라는 게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괴델 본인이 어떤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건좀 적었지만 이분이 증명한 결과물들이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아요.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신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괴델 정리에만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해서 괴델 정리의 전후반부에 수학 기초론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었는지 그리고 역설의 문제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괴델 정리 와 세부적인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좀이 수업에서 다루긴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테크닉으로 단계별로 증명을 했었는지 그 정도까지 좀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완전성 정리와 관련된 결과물들, 좀 유사한 결과물들이나 불완전성 정리의 어떤 칼러리라고 하죠. 보통 그 따름 정리라고 해가지고 불완전성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증명들이나 이제 새로운 증명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철학 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불완전성 정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함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 이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오해를 좀 하셔야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환상이 좀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뭐한 가지는 지금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네 가지 정도의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것이고 철학자 이 불완전성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했었는지, 특히 괴델 본인에 대한 그런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부, 2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럼 수학 기초론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서 19세기 후반에 수학 기초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리 철학 같은 경우를 따지자면 그 이전을 좀 많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특히 수리 논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수리 논리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탑론이나 모델론, 증명론, 그리고 컴퓨터빌리티 티어리가 요즘에는 컴퓨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전산학이라고도 보통 좀 알려져 있죠. 증명론, 전산학이라고 우선 하겠습니다. 전산학. 전산학이라고, 계산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가능성 이론, 이일 거고, recursion theory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구조 논리라는 게, 최근에는 좀 들어오긴 되는데,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적어도 한 193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집합론이라는 분야, 특히 잠시 좀 보게 될 텐데 이제 게오르그 칸토가 발전시킨 소박한 집합론, 나이브 셋 티어리에서 이제 체르멜로 프랭켈의 GFC 집합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론이란 분야와 모델론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증명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보통 수리 논리의 세 가지 중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계산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서 recursion theory라고 있습니다. 재귀 이론이라고 뭐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 가능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아예 공대 쪽으로 전산학 쪽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계산 가능성 이론과 이제 증명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론에서의 그 증명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이제 전산학적으로 컴퓨터로 이제 옮겨진다는 커리 하워드 아이소모르피즘 같은 게 증명이 돼가지고 두 분야가 이제 같이 연구가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계산 가능성 이론은 컴퓨터 이론의 거의 이론적인 기초로 보통 컴퓨터빌리티 디어리나 리커리전 디어리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전산학 쪽으로 오면 이제 거의 공대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발달과 관련해 가지고도 거의 이제는 C 언어라든가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이제 텐서플로우 이런 컴퓨팅을 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만지시는 그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수리 논리에 요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철학 분야라든가 어떤 기초 이론 같은 것들은 한 분야에서 발전 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어떤 한 분야가 자리를 잡고 나면 다른 전공 분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산학이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증명론 같은 경우에도 철학이나 수립 철학이나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증명론과 관련된 논문을 좀 읽어보면은, 특히 저는 뭐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그 논문을 좀 읽고는 있는데, 공대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철학 쪽에 제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자꾸 되고 있는데, 증명론도 점차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집합론은 이제 수학과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예전부터 연구가 좀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집합론은 이제 1학년 과목으로 많이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뭐 수리 논리이기 때문에 수학 기초론이기도 하고, 집합론이 뭐 수학 영역에 있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빨리 잡은 케이스인데, 약간 특이한 게 이제 집합론 쪽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고 한다면 우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피터 코일러라는 분하고 좀 합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코일러나 이제 우딘이라는 분도 이제 하버드 철학과에 가가지고 집합론을 또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요즘에 좀 특이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델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정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수학 영역으로 이제 넘어와서 특히 대수학 쪽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수학의 새로운 증명, 대수학에서 증명했던 것들을 모델론적으로 증명을 한다든가 그런 케이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래도 연세대학교 그 김병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세계적인 모델론 학자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이 양성되고 어디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한분 정도 있으시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7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다치논리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70년대 이후로 와서 이제 증명론 분야나 고전 논리나 이제 고전 수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준구조 논리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전 논리, 하부 구조에 굉장히 많은 체계의 논리 체계들이 있는데 그 체계를 정말 이제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준구조 논리라고 Substructural Logic이라고 보통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거의 준구조 논리나 이제 거의 특히 Pair Consistent Logic이나 다치 논리 쪽으로 논문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Fuzzy 논리 쪽으로 뭐 가끔 그 논문을 봐야 되는 일거리가 떨어지긴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수리 논리 하면은 예전에는 한이 정도 고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이제 수리 논리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빠지진 않을 테지만 준구조 논리가 이제 이쪽으로 수리 논리 영역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는 그 학자들은 전공이 다들 좀 다릅니다. 공대일 수도 있고 수학과일 수도 있고 철학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학과나 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1930년도에 특히 수리 논리 영역에서 이제 모델론이나 증명론이나 이제 집합론이나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제 확실하게 좀 연구됐던 그 시기를 저는 한 1930년도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엄청난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궤대를 불완전성 정리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를 해볼 때 불완전성 정리가 가지는 그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다 대단하긴 하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증명들, 산수의 일관성 증명 같은 것들도 있었고, 궤델 이후에 이제 증명들, 뭐, 컨티뉴 하이퍼테시스를 포함해가지고, 증명론이나 이제 리컬전에서의 그런 증명들, 또 이제 그 알론조 처치나 이제 튜링이 보인 그 1차 논리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 가능성이 좀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그런 증명들을 딱 봤을 때 궤대를 불완전성 정리는 특정 이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한 물론 최초의 정리도 아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깔끔한 증명이긴 하죠. 그래도 다른 결과물들과 봤을 때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마도 좀이 이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궤델의 그 논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순서도 그렇고 수학적인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최초의 아이디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후로 1930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테크닉 자체로 보자면은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
사람들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괴델 불완전성 정리가 증명된 게 어디서 하나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사들을 다 이제 쿠르트 괴델이라는 천재가 보고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알아가면서 이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학 기초론으로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거는 수학 기초론의 태동부터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특히 18세기 19세기 수학이나 이제 물리학계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모호한 개념이나 불분명한 정의 같은 게 수학적 증명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무한을 다루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최근에는 이걸 잘못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분모로 1-x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만 보셔도 이제 x값이 -1이나 1 사이의 값 이 사이의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1 값을 이제 대입해 가지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좀 산수나 수학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또 1이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2분의 1에 수렴한다 뭐 이런 주장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못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수학의 어떤 기초에 대해서 좀 확실한 기초를 우리가 좀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데 모든 연속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함수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미분할 때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미분이 어디서든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곤 했다는데 바이어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에 실해석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이분이 또 이게 거짓이다 라는 거를 증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라고 해서 수학 기초론을 유클리드라고 하는 그 원론 있죠. 그것과 같이 좀 명확한 그런 수학 기초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푸리에 급수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무한을 다루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게어르그 칸토어고 게어르그 칸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오신 역사를 약간 보시면은 이분도 좀 굉장히 이제 성공지향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그 수학자들이 메이저 수학자들이 있는 그 대학에 계속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그만큼 배포가 크시니까 당시에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크로네커라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대가라고 하는 정수론 분야의 대가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수론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같은 산수를 생각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산수 체계에서 우리가 증명되는 그런 무한도 있을 텐데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3에서 4가 되고 이렇게 1을 더함으로써 수가 이제 무한히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수 체계 내에서의 이 무한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크로네커라는 학자는 이 정수 산수 체계에서의 무한만이 인간이 다룰 수가 있는 거고 실수 체계로 넘어가는 그런 무한은 인간이 다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의 종교적인 믿음 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종교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 자체가 저는 종교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 실수 체계의 무한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게 이제 게오르그 칸토어라고 하는 거죠. 칸토어라는 분이시고 칸토어에 의해서 이제 집합론이 거의 창시되게 됩니다. 이 칸토어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합의 크기라든가 그 서수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확실하게 이렇게 논문으로 제시했던 사람은 없었던 거죠. 1대1 대응이라는 그 테크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바구니에 사과가 가장 많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짐작으로는 좀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나 이 화면을 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세어보겠죠. 세어봐서 요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요거는 아홉 개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니까 여섯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니까 열 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가지고 요게 제일 많고 다음으로 요게 제일 많고 요게 다음으로 제일 많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세는 그 행위 자체를 만약에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바구니에 가장 사과가 가장 많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죠. 1대1 대응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테크닉 원투원 콜레스펀던스라고 하고요. 1대1 대응은 말 그대로 하나씩 끄어가지고 맞춰보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를 대입하는 거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대입하고 여기와 여기를 대입하고 여기와 여기를 대입하고 짝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짝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여기 사과가 3개가 남잖아요. 사과가 3개가 남으니까 여기는 이게 더 크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바구니에 사과가 더 많은가 라고 할 때는 처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 있는 게 하나가 남으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응되는 원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요게 더 큰 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방향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걸로부터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맞춰봤을 때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에 있는 사과와 첫 번째 바구니에 있는 사과가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바구니 1이 바구니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구니 3과 2를 볼까요? 3과 2를 봤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한번 맞춰보는데 좀 잘못 맞췄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번 맞춰볼 때 다 대응이 되는데 여기 어떤 원소가 좀 남는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분명한 거죠. 하나가 더 있으니까 요게 더 이제 크네 라는 식으로 1대1 대응이라는 테크닉이 이런 식으로 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뭐 A라는 부분에 요런 대상이 있고 B라는 부분에 위쪽에 약간 위쪽에 제가 그려볼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요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런 대상이 있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줄을 요렇게 끄었을 때 전부 다 이제 원소들이 가느냐 여기 하나가 남는다 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더 커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한한 대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칸토어 같은 사람이 다루고 있는 거는 자연수 전체, 실수 전체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자연수 집합이 있고 뭐 유리수도 있지만 우선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연수의 각 그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수의 이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함수 배웠죠. 함수 보시면은 fx는 y 뭐 이런 거 쓰잖아요. y는 2x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수의 이게 예를 들어서 함수 자체가 이제 fx는 2x 뭐 이렇게 된다면은 1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2가 가고 2가 있으면은 4가 가고 3이 있으면은 6이 가고 4가 있으면 8이 가고 요런 함수를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한다면 1에서 2로 2에서 4로 3에서 6으로 4에서 8로 요런 식으로 대응을 이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자연수와 이제 실수와 관련되는 거니까 어떤 함수 체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연수의 어떤 원소가 실수의 어떤 원소로 이제 대응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칸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고민을 해 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자연수로부터 실수로 우선 1대1 대응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찾았을 것이고 뒤에 뭐 간략하게 아이디어는 좀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이런 거 1대1 대응되는 원투원 인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함수가 하나 있으니까
최소한 실수는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낸 것이고요. 실수로부터 이제 자연수로 이렇게 1대1 대응을 한번 했는데, 어떤 원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연수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그렇게 그런 거를 하나 보고, 아, 실수는 자연수보다 크구나 라는 거를 또 알아내고, 요런 아이디어를 이제 칸토어가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아이디어인데, 대응시키는 그 함수를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구성하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물론 그 칸토어 혼자 한게 아니라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학자들이 더 있었죠. 칸토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데데킨트라는 그런 사람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칸토어는 자연수 및 실수집합의 기수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는데, 여기에 기수라고 하는 칼디넬리티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 집합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에서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칼디넬리티라고 해서 기수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 이거는 집합의 크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오디날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서수입니다. 서수라고 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론의 GFC 집합론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수를 중심으로 숫자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0이면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 다음 숫자가 1이 되는 거죠. 그 수를 구성할 때는 보통 successor function이라고 다음 함수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합론에서 특히 그 훈넨의 set theory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continuum hypothesis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이나 토마스 예흐라는 분의 set theory 책을 보시더라도, 수를 우선 구성할 때 우선 서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수에 대한 정의로 거기서는 넘어가고 있고요. 수리 철학이나 나중에 잠깐 언급할 그 고틀로 프레게라는 사람의 수학 기초론을 보면, 거기서는 수 개념 자체를 기본적으로 기수로부터 이제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기수와 서수라는 게 있고, 지금 칸토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칼디넬리티, 기수에 대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걸 간략하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구니에 대한 1대1 대응, 그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바구니의 사과들을 서로 대응해 봄으로써 바구니의 3의 사과가 가장 많음을 알수 있고, 칸토어는 무한한 대상들의 집합도 이렇게 1대1 대응을 맞춰 봄으로써 집합 간의 크기가 가늠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집합론적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실수집합이 자연수집합보다 더 크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토어가 사용한 그 집합론을 통해 가지고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유리수나 정수 같은 거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그런 정수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런 집합의 크기를 칸토어가 어떤 방식으로 테크닉을 사용했느냐,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연수 집합의 기수는, 그 크기는 유리수 집합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를 먼저 고려를 한 거죠. 자연수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유리수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수로부터 유리수로 가는 이런 1대1 대응 함수가 있으면서, 물론 유리수로부터도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도 충분히 그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였겠죠. 그래서 유리수와 자연수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연수는 1, 2, 3, 4로 가잖아요.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가 있어서 3분의 1, 4분의 1,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안 나오네. 4분의 1,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수로부터 이런 유리수로 1대1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칸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서상은 여기 보시는 이런 식의 괄호를 치고 1,2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1,1이라고 적은 거를 2분의 1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3,3은 이제 3분의 13, 이런 식으로 분수 자체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순서상으로 유리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순서상에 있는 요 원소들은 다 이제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텐데, 이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순서쌍을 체계적으로 나열을 하는 방식을 보완해냅니다. 그래서 1,1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2,1은 2가 되겠죠. 그리고 1,2는 2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이렇게 쭉, 첫 번째 수가 1이고 두 번째 수가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순서쌍 이렇게 나열하고, 2로 시작하는 순서쌍 이렇게 나열하고, 3으로 시작하는 순서쌍, 4로 시작하는 거, 5로 시작하는 거, 6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쫙 순서쌍을 나열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순서쌍에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다음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뭐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쌍을 나열해서 1대1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함수를 고려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쭉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계속 세우게 되면은 자연수로부터 이 순서쌍으로의 대응하는 1대1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연수와 자연수들 간의 순서쌍 간에는 1대1 대응이 성립을 하니까 자연수와 자연수 크기는 이제 같다는 거고, 이게 아니죠. 자연수가 아니라 오타가 났네요. 유리수 들 간에는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니네요. 자연수와 자연수 간의 순서쌍, 그러니까 요게 유리수죠. 유리수 간에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요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연수 집합과 유리수 집합의 크기가 이제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리수까지, 자연수와 정수, 유리수까지는 이제 같다는 거 할 수가 있겠는데, 실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실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지게 되는데, 그 주장을 한 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가 실수 집합의 크기보다 이제 작다라는 거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예, 칸토는 이제 유리수와 자연수가 이제 동일하다, 크기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실수가 되겠죠. 실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자연수는 1, 2, 3, 4, 뭐, 요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유리수는 뭐,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요런 분수가 나오는 게 문제였었죠. 근데 실수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루트 2, 루트 3, 요런 것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칸토어가 이제 프리에 급수를 통해가지고 실수를, 정의를 하고는 하는데, 뭐 깊게 나가기보다 실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유리수 같은 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잖아요. 뭐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리수의 특징이 이제 0과 1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 유리수가 있을 텐데, Q라고 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겠네요. Q의 원소가 되는 Q를 보통 유리수의 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유리수에 가 있을 텐데, 유리수도 1이 아니라 더 작은 숫자를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잖아요. 9999분의 1, 1에도 유리수에도 있겠죠. 이런 거는 있긴 하겠네요. 아유,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요거는 아마 요것보다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가 돼야 되나, 요렇게 돼야 되나, 어쨌든 요거보다 요거는 이게 x가 요 숫자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는 이제 작으니까 유리수도 요렇게 되는데, 실수는 요거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부적이 되는 거죠. 이제 작아진다고 하기보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유리수를 생각을 하든 간에 x가 보통 입실론이라고 적으니까 유리수에서 어떤 수를 이제 아무리 작은 그 수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두 유리수에서 나온 SNSM이라고 하는 수가 있다고 합시다. 유리수에서 SN이라는 수와 SM이라는 수를 이렇게 빼서 절대값을 하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또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유리수나 최대한 작은 거 한번 유리수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어떤 유리수와 다른 유리수를 이렇게 뺀값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한 그 어떤 유리수보다 더 작은, 뺀값의 이 절대값이 더 작은 그런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유리수 실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작은 유리수들을 S1, S2, 그 유리수가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S1, S2, S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리수를 고려를 하더라도 요 사이에 유리수 사이를 또 채워주는 그런 종류의 실수가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작은 유리수를 생각하든 거 하더라도 그것 보다 더 작은 실수라는 것이 유리수들의 빼기 값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의 시퀀스, 프리의 그
급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에 좀 아이디어인데, 아, 이런 갭에 있는 이 사이에, 유리수들 사이에 있는 요런 숫자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실수라는 식으로 규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아, 유리수 자체도 어떤 순서쌍이 됐는데, 순서쌍에서 순서쌍을 이제 빼는 요런 관계로서 이제 실수 자체를 규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유리수들의 어떤 두 유리수를 또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유리수의 부분 집합을 통해서 실수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유리수의 부분 집합들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들이 되니까, 유리수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모은 것들이 이제 실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집합 A가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연수나 유리수는 이제 크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유리수는 크기가 같다고 했는데, 그 유리수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이제 모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 집합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 집합들,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 이라는 개념을 또 고려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역집합 파워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역집합이라는 거, 자연수라고 한 이유는 이제 유리수와 자연수의 크기가 이제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수를 자연수의 역집합들이, 자연수의 역집합이다. 그래서 실수집합과 실수집합의 자연수집합의 크기는 자연수의 실수집합의 크기는 자연수의 역집합의 크기와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보인 게 칸토어고, 그리고 자연수의 역집합의 크기는 자연수의 집합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실수 집합 크기가 자연수 집합 크기보다 크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칸토어의 정리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A의 역집합의 기수는 A의 기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인 거고요. A를 이제 자연수로 바꾸면 자연수의 역집합의 기수, 그러니까 실수의 전체 크기는 자연수의 크기보다, 자연수 집합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죠. 그래서 자연수의 역집합의 기수는 자연수의 기수보다 크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실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의 기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겁니다. 이거를 보인 그 테크닉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수열의 그 어떤 유리수를 고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유리수 집합을 이런 디짓으로 고려를 할 수 있잖아요. 0.1111, 0.011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 나열을 한번 이렇게 고려한다고 했을 때 수열 1번 수열에 있는 첫 번째 수, 2번 수열에 있는 두 번째 수, 이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요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이 숫자들에 나와 있지 않는 수로 새로운 수열을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0이니까 이게 1이 되고, 여기는 1이니까 또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를 새롭게 하나 구성을 하면은 이 모든 유리수로 만든 이런 수열의 나열이 있을 텐데, 그 나열에 이제 속하지 않는 종류의 숫자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실수가 되겠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를 채워주는 게 또 실수라고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유리수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는 원투원 인투 함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제 실수 집합의 크기, 기수 전체가 이제 자연수 집합의 기수 혹은 유리수 집합의 기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테크닉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특히 아까 잠깐 설명했던 바이어 스트라우스나 그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다비드 힐베르트 같은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학자들이 이제 칸토어의 이 업적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하게 되죠. 그때부터 조금씩 칸토어의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크로네커 같은 학자는 칸토어의 그 수학적 업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행동까지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말년으로 왔을 때 칸토어와 크로네커가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화해했다라고도 하는데, 화해하고 또 싸웠다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안 좋은 그 사례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좀 있어 오다가, 특히 칸토어 같은 경우는 말년에 좀 천재들이 다 이 시기에는 어떤 건강적인 건강 부분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가지고 의료적인 혜택을 좀 못 받던 시기다 보니까 또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칸토어의 집합론에서의 큰 그 업적들을 몇 가지 좀
보다 보면 이게 뭐 집합론을 소개하는 건 아닌데 칸토의 업적이나 칸토가 이제 제시한 그 테크닉이나 개념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연속체 가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요한 수학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쿠르츠 괴델이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천재임을 인정받았고 현대까지도 이제 괴델하면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에급스의 수렴에 관한 연구의 부산물로 집합론을 주장했던 이제 칸토는 실수집합의 기수는 자연수 기수집합보다 이제 작다. 실수집합의 기수는 자연수집합의 기수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크죠. 크다라는 거를 보인 것이고 이런 것 밑에 보이신 레퍼런스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보였던 그 논문들이고 연속체 가설이라는 아주 특이한 가설을 또 제시를 합니다. 자연수집합보다 크고 실수집합보다 작은 크기의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수집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고 그 파워셋을 이렇게 쓰거든요. 벽집합. 그럼 이게 실수집합의 크기가 되잖아요. 보통 크기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적는데 이게 이제 크다라는 거를 보였는데 자연수집합의 크기 다음이 실수집합의 크기인지 아니면 이 사이에 뭔가가 또 있는지 그런 거를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자연수집합의 크기 다음에는 무조건 실수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연속체 가설이라는 거를 이제 보이게 되고 이게 괴델과 이제 폴 코헨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나중에 두 가지 증명을 제시를 하면서 이 연속체 가설은 집합론의 공리 체계 내에서는 이제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다. 그거를 뭐 괴델의 정리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또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연속체 가설이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증명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고도 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연속체 가설이 참임과 연속체 가설의 부정, 연속체 가설 자체와 그것의 부정이 GFC 집합론 자체와 이제 일관적이다. 어떤 주장을 하든 이게 GFC 집합론과 일관적으로 주장이 될수 있다. 둘다 참임 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GFC와는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석을 했다고 좀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연속체 가설이라는 거를 이제 칸토가 제시를 했었고 이후에 또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연구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수 개념입니다. 초한서수 개념으로 여기서 말하는 초한서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와 1대1 대응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파이나잇을 넘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트랜스파이나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카운터블 개념이 좀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올디날에 있어서는 오메가가 이제 자연수 끝까지라고 한다면 그 이후를 이제 넘어가는 리밋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자연수 크기까지 쭉 이렇게 갈수 있는데 무한의 이 끝이라는 거는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한으로 갔을 때는 그 사이에 어떻게 그 끝을 잡든 간에 계속 이제 무한히 어떤 수가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리밋 올디날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리밋 올디날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오메가에 플러스 1한 것부터 오메가에 플러스 2한 거, 이런 거를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오메가에 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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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의 이제 리밋 올디날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또 계속 모아 가지고 이제 입실론 널까지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종류, 그러니까 오메가까지를 자연수의 서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넘어선다라고 해서 트랜스파이나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게르하르트 겐첸 같은 경우가 이제 초한기납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산수의 일관성 증명까지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칸토의 집합론을 제시를 하면서 집합론 자체라기보단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런 개념들이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 정말 천재적인 작업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20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1879년도죠. 특히 그 베그리프 슈리프트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되게 됐는데 이게 1879년이 아마 맞을 겁니다. 고틀로 프레게라고 하면은 보통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대에는 이제 수학자로 굉장히 조용하게 연구를 하던 학자였고 그 메이저 수학계와는 좀 동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당시에 이제 어떤 개념
그런 그 논리학 자체가 심리학으로 이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래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리안 로직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어와 수로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베그리프 시리프트에 들어와서는 이름과 수로로 이제 이거를 구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소크라테스는 소크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소크라테스의 소크라 그냥 소크라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수로로 보고 앞 부분을 이제 그 주어로 보통 본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뭐는 죽는다 이 부분은 수로인데 요거는 이름도 아니고 동일한 주어로 여기지만 소크라테스와 이 부분은 이름이 아닌 것 같죠. 전혀 좀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표현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름이라는 표현을 도입한 게 아니라 분석 방식을 이름과 수로로 이제 바꾸고 모든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화사 표현으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리안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그 실로지즘이나 어떤 대당사각형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의 그 개념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게 이제 고틀로 프레게였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1879년 이후부터 수로 논리가 이제 창시됐다. 2000년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세에는 명제 논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다라는 연구도 좀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논리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요거는 좀 과장이 좀 심하기는 한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도 그 특히 수로 논리 모든과 존재의 문장, 존재 양화 문장 몇몇이나 이제 어떤이란 그 표현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는 툴이 그 당시까지는 확실하게 없었었는데 이 개념 기억법 이후로 이제 수로 논리가 이제 창시되는 영향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개념 기억법과 관련해서도 프레게부터 이제 문장을 확실하게 이제 분석하는 어떤 툴이 제시된 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이런 모든이나 몇몇에 대한 이 개념들을 사용하고 특히 양화사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방식들이 당시에도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문헌들을 좀 약간씩 보면은 그런 언급들이 약간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그 분석 방법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게 이제 개념 기억법이라는 요 책이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프레게가 이제 산수의 기초 그룬트 라겐드 아리트메틱이라는 그 책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보게 되면서 오류를 이제 역설로부터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저서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프린키피아 매트메티카 같은 것도 나오고 다비드 힐베르트나 이제 아커만 같은 사람도 이제 유사한 책을 또 이제 쓰게 되고 그런 책을 공부를 괴델이 그런 책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괴델 정리를 증명하는 어떤 기초적인 기반을 또 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기억법이 처음 나올 때는 이제 그 논리학이 이제 심리학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에 좀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쿼테이션 자체가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제 그 분석 철학의 시작 지점이라고도 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1차 수로 논리의 시작 지점으로도 보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하는 인용구고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해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구성된 일반 언어의 표현 수단만이 그것을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사고를 해방시킴으로써 말이 좀 어렵죠. 인간 정신에 대한 단어의 지배를 깨트리는 것이 철학의 임무 중 하나라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더욱 발전된 나의 표의 문자, 그러니까 개념 기호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개념 기호법은 철학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자신의 이론을 전개를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개념 기억법에 고틀로 프레게가 썼던 노테이션은 약간 다릅니다.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게 이런 식에서 A라는 걸 주장하고 not A를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조건문 이런 식으로 적는 것 자체는 이렇게 적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가 나오고 이게 조건문 이런 식으로 적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과 관련된 문장이거든요. A가 이게 변항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all X의 X
x이면 px이다. 이런 문장 있죠? 이런 문장은 여기에 x로 쭉 가가지고 여기에 p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x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당사각형이라고 많이 스퀘어 오브 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대당사각형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리안 로직,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논리에서도 이게 좀 유명하게 보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호법을 써가지고 반대관계 같은 거를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게 배그리프 시리프트에서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써가면서 이제 모든과 몇몇에 대한 당시에는 이제 요거는 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던 이 기호는 이제 후기에 가서 또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올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문장을 이름과 수로를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그리프 시리프트 이후에 그룬트 라겐드 아리스메틱 로 프레게는 논리학 자체가 수학 자체가 사실은 이제 논리학이다라는 거를 되게 보이고 싶어 했고 산수의 기초를 통해 가지고 이 논리학에 대한 수학 자체가 이제 분석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논리학의 일종이다 이거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그 저작을 읽은 영국의 5살에 그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버트란드 러셀 그리고 옥스퍼드의 교수로서 프레게보다는 훨씬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그 학자였죠. 그 버트란드 러셀이 이제 특히 소위 말하는 집합론의 역설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오틀러 프레게에게 산수의 기초를 읽어보니까 당신의 책에는 이런 종류의 개념도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과 같은 그러니까 프레게의 개념으로 하자면은 이것은 수로가 아닌 이것은 수로가 아니다라는 수로 자체 그런 종류의 개념을 이제 프레게의 산수의 기초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은 모순이 나오고 그럼 당신 책에는 굉장히 이제 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게도 러셀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인정한다. 근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요거를 그런 개념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같은 거를 허용 가능하게 하는 그 원리가 액션 5라고 해서 현대에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원리 자체가 자신 산수 기초 체계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쌓아온 그 저작물이 거의 망가지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게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 정도 연구를 좀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 실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설에 대한 문제가 수학 기초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큰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고틀러 프레게와 게오르그 칸토의 수학 기초론에 대한 그런 업적이 있었다면 그 수학 기초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유클리드 원론과 같은 그런 기초를 쌓는 게이 사람들의 당시의 학자들의 목표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찾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프레게의 산수의 기초 그 체계를 통해서도 여기 이 사람들 데다킨트와 페아노가 제시한 이 공리가 충분히 또 도출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미 보여진 바가 있는데 그 1888년도에 187 1879년도에 배그리프 시리프트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전 후기에서 이제 칸토의 업적도 이 당시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칸토와 데데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친분이 있는 친구로 알고 있는데, 1888년과 89년도에 데데킨트는 이게 그 수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저작, 이게 영문 번역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죠. 제기적 정의 개념과 함께 산수의 기본 공리를 최초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89년경에 이제 주세페 페아노라고 하는 이 산수의 기본 공리를 현대에는 보통 페아노 산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산수의 법칙 새로운 방법에 의한 설명이라는 저작에서 페아노는 데다킨트의 권리를 재구성하게 되고 자연수에 관한 공리로부터 유리수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이후에 현대에도 페아노 공리를 산수의 기본 공리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나이 있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수 공리는 원래 데다킨트가 먼저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데다킨트의 공리계에서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페아노 공리계가 되었다. 그래서 테일즈 오브 데다킨트
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일종의 아재개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수의 기본 공리는 많은 경우에 데데킨드 페아노 공리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많은 그 수리 논리나 이제 컴퓨터빌리티나 어떤 기초 서적에서는 이거를 P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페아노 공리계라고 해서 PA라고 보통 소개를 하고요. 우리 강의에서도 그냥 PA라고 좀 적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PA라고 적지만 여러분들은 데데킨트가 아니라 킨트죠. 데데킨드 피아노 공리계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제시를 한 거는 이제 리차드 데데킨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페아노 공리 체계가 또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데데킨드 페아노 공리 체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데데킨드 페아노 공리 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기호를 써가지고 힘들게 보이실 수 있지만, 0은 그 수를 구성한 데 있어서 우선 0이 존재하고 0의 다음 수를 석세서 펑션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0의 다음 수는 1이겠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0의 다음 수의 다음 수 라고 하는 게 0의 다음 수는 1이니까 1의 다음 수는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과 2를 그 규정을 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데킨드 페아노 공리계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0은 모든 다음 수들과 같지 않다. 1, 2, 3, 4, 5, 6, 7, 8, 9와 0은 이제 같지 않다. 이런 공리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어떤 두 다음 수 S 0의 다음 다음 수와 0의 다음 다음 수가 만약에 같다. 그래서 어떤 두 수를 이제 얘기를 할 때, X라는 수의 다음 수와 Y라는 수의 다음 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X와 Y는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공리. 그리고 0이 아닌 수는 어떤 수의 다음 수이다.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으로 보시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리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수의 기반을 다져가는 가장 핵심적인 공리이다라고 하는 게 데데킨드 페아노가 이제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인 데데킨드 페아노 공리계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 페아노 공리계를 사용을 해서 궤델 정리를 지금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궤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궤델 정리가 증명이 되려면 사실은 요까지는 있어야 돼요. 7번까지는 있어야 되고,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누가 해석하는 건못 봤는데, 요것만 가지고 있는 산수 체계는 궤델 정리가 이제 증명이 안 된다. 궤델 정리가 증명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완전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리 체계도 공리 체계에 대한 이 발전이 있어왔다. 요것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그 핵심 학자라고 하는 거의 천재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수학 기초론에 대한 많은 책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되게 주로 이제 유명한 것들이 퓨린키페아 매트메티카라고 하는 러셀과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보인 책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자인데 철학 영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같이 철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비드 힐베르트,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요분과, 그리고 그 아커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두 분이 또 Principles of Mathematical Logic이라는 또 책을 저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셀과 화이트헤드 그리고 힐베르트 아커만 이두 분이 적은 책을 프루트괴델은 이제 참고를 하게 되고, 이 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수학의 완전 그 논리학의 1차 논리의 완전성과 충분히 강하고 직관적으로 이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그 산수 체계의 불완전성을 증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기에 수학 기초론의 여러 아이디어들을 이제 프루트괴델이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배웠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독학도 많겠죠. 주변에 그 훌륭한 학자들, 한스한이라든가 그 비엔나 학단의 중심이 됐던 그런 학자들도 프루트괴델의 그 연구를 굉장히 이제 많이 도운 부분도 있고, 환경이 또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궤델 정리가 탄생하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학 기초론에 대한 이런 여러 저작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역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러셀이 프레게에게 역설과 관련된 이런 문제,
문제를 제시한 그 서신인데요. 1902년도에 프레게에게 서신을 보냈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독일로 이제 보낸 서신이 되겠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프레게의 그 산수의 기초라는 책을 보니까, 이 부분, 뭐 함수라고 하는 것, 특히 개념 자체를 일종의 어떤 의미 내용으로부터 진리값으로 가는 특정 함수로 프레게는 고려를 했는데, 함수도 불확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프레게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런 거를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술할 수 없는 수러라고 프레디킷이 아닌 나는 프레디킷이 아닌 프레디킷이야 요런 개념을 W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W는 그 자체로 수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묻게 되면은 yes라고 대답하면 수러가 될 수 없게 되는 거고, 수러가 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수러가 될 수 없는 수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또 수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이끌어내지니까 당신 체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결론도 여기서 좀 제시를 하는 거죠. 저는 특정 상황에서 정의한 가능한 묶음은 전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해야지 그 체계가 이제 올바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서신을 이때 보냈던 거고요. 그래서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때 나온 건데, 러셀의 역설은 아까 그 게오르그 칸토가 제시를 했던 보통 나이브 셋 디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집합론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소박한 집합론의 전제는 특정 성질을 공통으로 갖는 원소들의 집합은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은 원소들의 집합 S 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 요런 가정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런 거를 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러한 집합 자체, 이 집합 자체는 그럼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합이 자기 자신의 원소를 갖지 않은 집합의 원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는 이제 자기 자신의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 자신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또 그 자신의 원소가 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자기 자신의 원소이면서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모순이 이끌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 ES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런 집합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버트란트 러셀 어떤 결론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설의 문제가 소박한 집합론의 이런 전제를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집합론의 핵심 원리가 이제 부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큰 문제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게오르그 칸토어도 요 문제를 몰랐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 클래스와 관련해 가지고 요런 아이디어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합론 자체가 어떤 수학 기초론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이론이라고 봤을 때 요거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이 나왔었고, 버트란트 러셀은 프린키피아 매트메티카에서 램파이드 타입 세오리라고 해서 분지 유형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체르멜로 프랭켈이라는 두 학자가, 원래 그 액시옴 자체는 체르멜로가 거의 다 제시를 한 건데 GF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 거기에 이제 프랭켈 이 또 집합론의 공리를 제시를 하면서 그 컴프리헨션이라는 그 액시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류의 집합이 이제 구성될 수 없도록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어떤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어떤 A의 집합이다 라는 식으로 그 GF 집합론에서는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GF 집합론에서는 기본 컴프리헨션 액시엄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다른 특정 원소 그 집합의 원소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역설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하나씩의 그 해결책이 조금씩 집합론의 역설에 대한 해결책을 당시에도 조금씩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역설의 문제가 왜 중요했냐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몇 개 찾아왔는데, 보시는 레퍼런스는 러셀에게 보낸 그 프레게의 서신입니다. 프레게는 이 문제를 좀 깊게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뭔가 그 모순이 나온다는 것 자체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그리고 그 모순을 프레게의 본인의 그 저작의 규칙 5번 액션 5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점을 드러낸 건데, 이게 이제 상실되면은 산수기초뿐만이 아니라 산수기초에 관한 유일한 가능성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니까, 요거는 큰 문제가 되고, 요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산수의 기초에서 보인 그 증명들은 어쨌든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본인의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논리학사의 큰 발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신을 이렇게 끝낸 거죠. 인정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뭐 되게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줬다라는 식으로. 보통 다른 학자 같았으면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런 점에서 프레게라는 학자가 굉장히 좀 순수한 학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수학계에서 다비드 힐베르트 같은 경우도 이 역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On the Infinite이라고 하는 이 저작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수학 기초론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논문도 적긴 했었습니다. 약간만 읽어보면은 인정컨대 약간 번역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의역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에 맞닥뜨린 현 상황은 참을 수가 없고, 수학에서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고 사용하는 진리와 확실성의 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학에서의 정의와 추론, 그런 연역 방식, 그런 것들이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구제의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유익한 정의와 추론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연역법, 논리학과 이제 수학적으로 올바른 그 정의를 다루는 그 방식, 새로운 정의가 제시되면 수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일어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도 우리를 위해 칸토어가 창조한 낙원에서 우리를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논문 자체에서도 칸토어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도 하나씩 보이고요. 그리고 수학 전반에 걸쳐 일반 기초 정수론에 있는 것 같은 연역에 대한 확실성을 꼭 무조건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기초론에 대한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다비드 힐베르트도 이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기초론에 대한 저작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장작을 쌓아서 불을 일으키기 위한 장작이 쌓이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실한 이제 불길, 어떤 결론이 나오기 위한 어떤 스파크가 되는 역할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비드 힐베르트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꼭 풀어야 되는 그 문제, 특히 2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1900년대, 바로 00년, 그 2000년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세기가 거의 시작하는 8월 8일에 소르본에서 열린 국제 파리 수학자 회의에서 힐베르트는 수학자들이 꼭 풀어야 할 23개 문제 중에 10개의 문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나머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게 23가지 문제가 나오고 풀렸는지 어땠는지 이런 평가도 약간씩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속체 가설의 문제로 아까 소개해 드린 그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괴델과 쿠르트 괴델이 이제 36년도, 7년, 4년도와 7년도 그 사이에 컨티뉴엄 하이퍼데시스가 이제 GFC 공리계, GF 공리계와 일관적이다, 이런 걸 이제 보인 거고, 이후에 폴 코헨이 GF의 부정 자체도 일관적이다라는 걸 보이면서 이제 그 GFC 공리계와 컨티뉴엄 하이퍼데시스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괴델의 증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산수의 일관성인데, 이것도 괴델 정리의 두 번째 괴델 정리와 그리고 겐첸의 일관성 증명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두 문제에 의해서 이제 그 증명론이나 이제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증명,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그 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